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가계빚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1600조를 돌파했는데 그 가계빚 증가 속도가 다시 또 빨라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이제 이 가계부채 증가 이게 사실 이 경제 뉴스 브리핑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단골 메뉴였잖아요. 아, 천조 넘었습니다. 뭐 1200조. 사상 최대. 예, 이제 1600조를 네. 넘었었는데 사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GDP가 어쨌든 1년에 2%, 3%, 뭐 올해는 뭐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하지만 네. 꾸준히 증가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준다라는 것도 사실 잘 맞질 않아요. 부채는 거의 계속 네. 증가할 수밖에 네. 증가하는데 없고. 증가하는데 이제 속도의 문제고 네. 이제 퀄리티, 질의 문제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그 집안에도 네. 빚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빚 없이 그냥 살아. 네. 예를 들면 그 일종의 그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야 남들 왜 저 평수 넓혀서 애들 둘이니까 30평대 아파트 이사 가는데 야 우리 그러면 안 돼. 그냥 15평에 계속 사는 거야. 빚 없이 살아야지. 빚 없이 왜 빚을 내니.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있고요. 네. 아예 하물며 예, 그건 뭐 집이니까 그렇다 치고 아이가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유학 갈 돈이 없어. 네. 아, 그러면 대출 좀 받아서라도 얘 서포트 해줘야 되겠네. 이런 부모가 대부분이지. 야 너 빚 내서 무슨 유학을 가니. 혹은 빚내서 무슨 서울로 대학을 가니. 예전에 우리 뭐 땅 팔아 혹은 뭐 소 팔아 아이들 키운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때는 빚이라는 게 대출이라는 게 없었을 때 아니에요. 예, 그 예를 들면 뭐 급전 뭐 누구한테 빌린다는 거지. 네. 은행 제도가 없을 때 우리가 야 논 팔아 밥 팔아 뭐 소 팔아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그런 게 사실 그게 부치. 사실 그 농업사회에서 이 논, 밭, 소를 판다는 거는 빚을 내는 것 이상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이 빚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이 증가의 속도의 문제와 퀄리티라는 얘기가 우선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헤드라인에 본 얼마 넘었다, 얼마 넘었다. 네, 네, 네. 이렇게만 이제 돼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네. 어쨌든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가계신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은행,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다가 신용카드 썼잖아요. 네. 그럼 결제 전 신용카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합친 걸 가계신용이라고 하는데 이 포괄적 의미에서 가계부채를 우리가 가계신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1600조 1000억 원으로 3개월 전보다는 1.8%가 증가한 27조 6천억이 늘었다 이런 건데 네. 이게 작년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0.2%, 2분기에 1.1, 3분기에 1.0 요 정도였는데 작년 4분기에 1.8% 갑자기? 비교적 분기별로는 많이 늘었고 분기별 기준으로 2017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많이 는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1600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증가 속도가 쭉 줄어들고 있다가 작년 4분기에 조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원인을 이제 봐야 될 텐데 한국은행에서 집계를 하거든요. 네. 이제 한국은행에서 원인을 본 게 야 주택 매매 거래가 늘었고 전세자금 수요가 계속 늘다 보니까 주택 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입니까? 27조가 늘었는데 이 27조 중에서 12조 6천억이 주택 대출입니다. 예. 근데 이 주택 대출이 왜 늘었을까? 거래가 많이 늘었다? 뭐 네. 이런 것들도 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집값 자체가 올랐잖아요. 예. 대출은 규제하지만 집값 자체가 이제 네, 담보의 네. 가치가 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주택 대출 늘고 주택 대출 외에 일반 대출이 는 거는 뭐냐 보면 이것도 뭐 생활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면 주택 대출 관련 대출이라는 거지. 아. 여러분 모자랐을 거 아니에요. 담보 대출. 이건 네. 주택 대출은 뭐 대출을 할 때 담보를 맡기거나 아니면 그 대출의 용도를 쓰는데 이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신용 대출이나 이런 거 신용 대출 받으면서 나 주택 대출 모자라는 거 빌려요. 이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증가가 기여를 한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제가 퀄리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퀄리티가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소득보다 대출이 그 빨리 늘면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니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명목 국내 생산 GDP 대비해서 가계 신용의 비율을 보니까 작년 3분기 말 현재로
96.6%로 2분기 말보다 2분기 말이 이제 95.6%였거든요. 1%포인트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단순히 봐서도 가계 소득에 비해서 대출의 속도가 전보다 더 빨리 늘고 있다 이런 거니까 사실은 퀄리티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프로도 대출 있죠? 저는 대출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갚았어요? 전세 대출이요? 네. 이번에 좀 많이 줄이면서 아... 네, 대출 없앴어요. 그렇군요. 대출이 없어요? 이제 없죠. 아, 대단한데? 뭘 대단해요? 아니, 아 여기 저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네. 대출 제로인 사람이 거의 없을 걸. 아니, 이제 네. 또 땡겨 봐야죠, 이제. 네. 다 없앴으니까. 그럼 네. 뭐야, 이게. 부천에 집도 있지, 전세도 있지. 국내 주식도 있고. 부천. 오늘 아침 보니까 미국 주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우, 부천. 네? 미국 주식 없어. 네. 네. 다 여러분 덕입니다. 네. 아, 나도 좀 뭐 몇 개 더 해야 될까 봐. 뭘 더 해? 매불쇼 말고 오브리쇼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오브리쇼. 50대. 아, 50대 물건. 아, 50도를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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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대출이 증가세가 좀 빨라졌는데, 네. 아, 그 질적인 차이가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그. 증가 속도도 늘고, 네. 또 GDP 대비해서의 부채 증가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걸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추정할 수 네, 대체로 거죠? 그런데 기여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3월 말 되면 대체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총을 하게 되고요. 뭐 회계감사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직원들 재택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들이 지금 이거 뭐 준비하는데 굉장히 그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주총 시즌이고 3월 말까지 이제 회계감사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럼 재택근무를 많이들 해요. SK텔레콤 뭐 전원 다 재택근무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용산에 LS타워가 이제 폐쇄가 되면서 거기에 들은 LS그룹이라든지 거기 또 하나투어 본사가 있다네. 용산에 아, 보면 LS타워 있잖아요. 옛날 국제 상사. 네네네. 그 하나투어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가뜩이나 여행 네. 어려운데. 근데 거기 또 그래가지고 폐쇄돼가지고 거기 직장 폐쇄도 하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집에서 근무하는 이제 그런 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신종 코로나 이 코로나 19라는 게 뭐 갑자기 종료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3월 혹은 그 이상도 재택근무 형태의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연례 행사인 주총 이제 모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총은 그렇죠. 네. 주주들이, 거기다가 예. 저는 그런 생각 들다. 한진칼 이거 어떡하나. 한진칼 이제 표경쟁을 해야 될 텐데 아. 물론 개별 주주들이 다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위임장 같은 것들이 이제 받으러 다니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위임장 받으러 오는 것도 예전 같으면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은 예, 뭐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서 물론 이제 뭐 많지도 않지만 그거 하나하나 다 받아야 돼. 왜냐면 정족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근데 받으러 오는 것도 이제 꺼리 끼는 거지. 네네. 네.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 거래가 아주 그냥 급전직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집 보러 오는 거 가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남이 우리 집에 이제 대부분 부부가 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찝찝한 거지.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도 굉장히 지금 얼어붙는다 그러는데 이제 주총 같은 어떤 그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연례 행사고 또 회계감사 사업보고서 이거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큰 기업들은 많은 회계사들이 와서 그룹 미팅도 해야 되고 불러서 면접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스럽다라는 거고 이 재택근무 시기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군대체 군 복무 대체하는 요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규정이 이렇게 돼 있대요. 재택근무를 못하게 돼. 임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병무청에 문의해 보니까 휴가 병가 아니면 무조건 사무실 출근 안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동료들 뭐 상사들 다 지금 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탄력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뉴스들을 보면서
사실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 뭔가 이 유통 구조에서 네. 오프라인보다 이제 온라인 또 모바일 쇼핑이라든지 이런 유통이 굉장히 확산되고 될 거다. 저항하던 분들도 이제 국제로 넘어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재택근무하다 보면 뭐냐? 재택근무의 어떤 기반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재택근무 못 해요. 아 물론 뭐 소규모에서 뭐 정프로가 저 둘이 있으면 야 일 좀 해라 이 집에서 이렇게 하지만 네. 그게 비교적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뭐가 인트라넷이 있다든지 뭐 적어도 그룹 에어로 뭔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 아 이번에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굳이 그러면 내가 분당에서 저 일산까지 출근해야 됩니까? 혹시라도 그런 네. 경우가 있으면 그래서 아 이런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어떤 회사들 아 이거 괜찮겠네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들더라고요. 뭐 그룹웨어라든지 뭐 인트라넷.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뭔가 이 전환 그죠? 예. 현장 근무에서 재택 근무로 또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이렇게 큰 흐름의 전환을 여러분 뭐가 있는지 잘 보시고 거기에 수혜를 왜냐면 이게 한 번 전환이 되면요. 어떤 모멘텀 때문에 전환이 됐다가 다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아, 해도 되네. 그렇죠. 뭐 지장 없는데 네. 뭐.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도 굉장히 확산되고 지속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데 좀 착안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산업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저 럭키 분, 저 더존 비주온 뭐. 뭐 다, 벌써 다 써봐. 할 네. 이유. 아, 그런 회사들이 이런 걸 많이 올랐더라고. 근데 제가 그렇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쳐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 또 아는 분들은 다 이렇게 아시는군요.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연준의 부의장이 코로나19를 면밀 모니터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빠졌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빠진 이유는 미국 이제 방역 그 오소리티죠. 이게 그 당국에서 아, 미국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정밀하게는 좀 다른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만 한 97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검사를 한 인원이 연인원으로 3만 5천 명 정도 된대요. 네. 3만 5천 명에서 9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미국은 몇십 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500명 검사했답니다. 아, 검사를 그거밖에 안 했죠. 예, 그러니까 뭐, 예, 정말 그 어떤 증세가 없어서 500명을 검사한 건지 아니면, 예, 워낙 이제 산계에 살다 보니까, 아이, 뭐, 그게 뭐 되겠어. 사실, 네. 미국에, 네브라스카주에 있다. 사실 그 중국 갔다 온 적도 없고 그러면 감기 몸살이다 또 뭐 호흡기 질환이다 그럼 검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500명 정도 검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은 야,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뭐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서 몇 명 이제 증세가 발견됐다. 아, 그러면 서울이나 뭐 대구나 뭐가 달라지겠어요? 미국에.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살아봤습니다만은 미국의 의료 체제라는 게 결코 우리보다 이렇게 뛰어나거나 그러질 않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게 민간 의료가 존재하면서 공적인 의료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네. 공적 의료 그러니까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걸 많이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 만약에 유럽에 이제 확산됐잖아요. 이태리라든지 이런. 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간다면 아유, 이게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이 어제 미국 시장을 많이 빠뜨렸는데 사실은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연준의 스탠스가 요즘 이상하다. 이렇게 코로나19라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경기에 안 좋은 상황인데도 강력한 무언가를 발동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 오건용 팀장 오면 이제 그런 거 여쭤봐야 되는데 네.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누구냐. 어제 워싱턴에서 연설을 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인데 네. 말씀드렸죠. 클라리다 부의장의 어떤 발언권이 상당히 셉니다. 네, 경제학자 출신인데다가 제롬 파월보다도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에 훨씬 더 정통하다 그런 평을 받는데 어제 뭐라 그랬냐면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지 않는다면 현행 통화정책 기조가 계속해서 적절할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지 않는다라면이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통화 정책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라든지 급격한 변화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바이러스의 파급 효과를 추측하기엔 너무 이르다.
당장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죠. 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이제 긍정적인 발언은 연준은 매번 회의 때마다 정책을 진행할 것이다. 미리 예정된 정책 경로는 없다. 유연한 정책 대응을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바이러스의 파급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고 기존의 통화 정책을 바꿀만 하지 않다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매번 예정된 정책 경로는 없이 매번 회의 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이제 얘기를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이러스가 중국 국내 총생산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걱정과 기대 그 사이에서 절묘하게 네. 줄타기를 하면서 연설을 마쳤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최근 들어서의 굉장히 큰 낙폭 연이틀 동안 3%대 네. 빠져서 6% 이상 빠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이른바 얘기하는 조정의 기준선 10% 고점 대비 10% 이상 더 빠지면 사실 이건 추세 전환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내일 모레 이 정도에서 더 빠지면 네. 어찌 보면 상승 추세에 큰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에서 나온 클라리다 부의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이 사태가 좀 심각하다 싶으면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일 수 또 있는 있고 거죠? 네. 지금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예, 그런 네. 얘기도 되고요.